오빠, 나랑 만나는 거 재밌어요? 어? 하슬아, 영화 재미없었어? 로맨틱 코미디 안 좋아한다 그랬나? 아, 좋아해요. 어? 아, 너무 좋아하는데 저런 예쁜 영화 보면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어서. 아니, 왜? 그냥 영화 속 주인공들은 항상 아름다운 곳에서 예쁜 사랑하고 힘든 일도 다 이겨내고 무언가 꼭 해내잖아요. 나 네가 제일 예뻐! 네? 아니, 주인공보다 너가 더 예쁘더라고. 영화는 영화일 뿐이잖아요. 저는 저일 뿐이고. 오빠 뭐 먹을래요? 여기 신메뉴 나왔다는데. 하슬이 먹고 싶은 거? 맛없어도 뭐라고 안 하기? 응, 어서 갔다 와. 오랜만에 오빠 데이트하는 날에 영화처럼 새롭고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는데. 어,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. 근데 항상 실패하는 것 같아요. 오빠는 이런 아쉬움 알고 있을까요? 뭐야? 지금 나 찍은 거예요? 아, 아니? 아, 빨리 핸드폰 줘봐요. 아니, 안 찍었다니까. 아, 빨리 줘봐요. 어, 찍는다. 아, 빨리 줘봐요. 찍는다. 아, 빨리. 김치. 오빠랑 만나는 날이면 오빠 뭐 먹고 싶어요? 나 하슬이 먹고 싶은 거? 또 그런다. 진짜야. 이 근처 맛집 있어요? 거기 가요. 그래. 좋은 데도 가보고 또 즐겁고만 싶은데.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. 왜 자꾸 아까부터 몰래 찍어요? 어? 오늘 핸드폰하고 데이트 나왔나? 아니야. 괜히 투덜거리기만 해요. 맛있어. 나는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뭘 하면 재밌을까 고민하는데. 나만 애쓰는 것 같아요. 와, 오늘 날씨 선선하고 좋다. 그죠? 글쎄, 그냥 난 너랑 있어서 다 좋은 것 같은데. 오빠, 나랑 만나는 거 재밌어요? 어? 왜? 내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하고.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아니요. 내가 가자고 하면 그제서야 가고. 오빠는 왜 항상 내 말만 기다려요? 난 오빠랑 항상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. 내 맘도 몰라주고. 연락 한 통도 없고. 그런데 그날. 여보세요? 어디야? 저 카페예요. 지금 갈게. 네. 갑자기 오빠가 찾아왔잖아요. 가자.
그때 알았어요. 제가 중요한 걸 잊었다는 걸. 항상 특별한 것만 생각하다가 중요한 일상을 잊고 있었어요. 우리여서 특별한 건데.